잡으시는 거구만. 그러면... 배를 기다리는 사이 낚싯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이고 무척이 나갔네. 지야 그것도 왔다. 진짜 왔을까? 온 거 고사하지 마. 왔다. 아 이건 조금 왔네. 어쩐지 무는들 많은 듯 했어. 초보 낚시꾼에게 걸렸다 했더니 역시 더 커서 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배운다. 오가는 여객선이 따로 없어 섬에 가려면은 주민들의 어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디가? 왔다. 섬에 가? 1급사. 1급사. 1학년 들어갔니? 못 들어갔어 아직? 내년에 들어가는 거야. 내년에. 할머니 보러 가니? 아, 좋겠다, 네, 좋겠다. 할머니 보러 가는 거. 왔네, 이거, 네, 이거네. 이거 언제 실금원이 들어왔어? 타는 사람 없나? 배 갑니다. 죽도로 가는 길입니다. 배가 없으면 육지를 오갈 수 없으니 다들 배 한 척은 가지고 계시다는데 섬 사람들에겐 이 배가 자가용인 셈이죠. 죽도에는 뭐가 많이 나? 철자로 다 틀리거든요. 봄에는 바지랑 여름에는 조금 놀다가 꽃게하고 꽃게가 좀 여름에 일찍 나요. 여기가 꽃게하고 가을에는 배야 겨울에는 새조개 조금이 이렇게 철마다 예,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단 조그만 섬인데도 풍부해요. 천수만 한복판에 떠 있는 작은 섬 죽도입니다. 섬 전체가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죽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한때는 초등학교가 있었을 만큼 제법 규모가 큰 섬이었다는데 지금은 20여 가구만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아휴 잘한다. 그래도 유난히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 했더니 모두 대하 잡으러 바다로 나가셨다는 분입니다. 이쁜 손녀가 온 줄도 모르고 할머니는 대하를 잡느라 바쁘십니다. 요즘 같은 대하철에는 매일 바다로 나오신다는데요. 평생 뱃일을 하며 살아온 이금아 씨는 이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다를 떠나지 못합니다. 막내 아들 장가 보낼 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잘 잡힌다 싶어 물때 맞춰 나오긴 했는데 영 어제만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제법 큰 녀석이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이런 왕대하를 잡았으니 나온 보람이 있네요. 이 봄에 이 큰 왕대와 봄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는 이 대화를 붙잡고 이 왕대와. 섬에서 자식 여섯을 낳아 키우는 동안 바다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폭으로 돌아오자 대하와 꽃게를 잡으며 사는 큰아들이 어머니의 배 옆에 나란히 배를 댑니다. 젊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부침이 많았던 큰아들은 결혼 후 고향에 돌아와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육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막내도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뱃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이제 내려왔죠.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왜냐면은 밥도 이제 혼자 먹는 것보다 혼자서는 밥도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내려왔죠 제가. 좋죠. 살면 좋긴 했는데 여기 갔으면 섬이라 섬이라 어렵지요. 뭐가 어려워요? 예? 뭐 아, 누가 아가씨가 오야지, 섬이라.